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알짜 정보를 발빠르게 알리고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아나운서 김현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제 모습은 TV에서 늘 보시던 김현욱이지만 사실 저는 AI 기술로 만들어진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입니다. AI가 뭔지 생소하시다고. AI란 인간의 학습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한 신기술인데요. 즉, 저는 아나운서 김현욱의 얼굴, 목소리, 움직임 등을 학습한 새로운 AI 김현욱인 것이죠. AI 기술로 만들어진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저와 함께할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 경인 지역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인천 버스 노선 멸종 위기 중, 바둑 전용 경기장 유축 논란, 서울 경인 지역에서 핫하게 떠오른 뉴스 포인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시가 버스 노선 개편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선이 구청까지 오는 노선이 없어요. 부평시장하고 부평역은 꼭 가야 돼요.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전체 197개 시내버스 노선 중 절반가량인 100개 노선을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25개 노선은 폐선하고 19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의 주목적은 노선 효율성과 원도심 접근성 향상. 그 불만족하다는 대부분의 의견이 너무 장거리 노선이다. 그리고 또 많이 굴곡이 졌다. 그리고 환승하는 데 불편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노선 개편할 때에는 말씀해 주신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31일부터 개편 노선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두 번째 뉴스 포인트 멸종 위기종입니다. 정부 3기 신도시 부지인 부천 대장동 일대에서 멸종 위기종 등에 대한 습지 전수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전합니다. 푸른색 청개구리부터 물자라와 미꾸라지까지 대장들녘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입니다.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의 서식지도 다름 아닌 이곳입니다. 환경단체와 청소년들이 함께 대장들녘에 서식 중인 생물조사에 나섰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걸 봐가지고 뿌듯하고 직접 체험해보니까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신도시 부지인 대장들녘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개발에 따라 갈 곳을 잃게 될 멸종 위기종 보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장들녘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우리 지금 보는 이 환경이 지금 추억 속에 남아 있을 거잖아요. 개발은 되더라도 얼마만큼 생태적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세 번째 뉴스 포인트, 바둑 전용 경기장입니다. 의정부에서 건립 추진 중인 바둑 전용 경기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의정부시 후원동 옛 기무부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오는 2023년 이곳에 바둑 전용 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이 타당한지 외부 기관에 검증을 맡겼고 21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 지역 경제나 의정부의 위상이나 가치를 높이는데 정말 이걸 기여하는. 하지만 경기장 건립에 예산이 얼마나 될지 또 수익은 얼마나 날지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결과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포츠 동호인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축구인은 지금 바둑 인구보다 테니스 인구보다 10배가 더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반대고요. 의정부시는 최근 470억 원짜리 국제 테니스 경기장을 짓겠다고 했다가
예산 낭비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에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하필 바둑인가, 왜 하필 테니스인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마지막 뉴스 포인트, 유충 논란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세진 기자가 전합니다. 인접지역인 경기도 김포의 한 정수장을 찾았습니다. 유충이 나왔다는 인천 공촌정수장과 같은 활성탄 여과제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정수 중이었던 물을 모두 빼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활성탄을 살펴봤습니다. 유충의 알은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데 눈으로 보기에 깨끗합니다. 보다 정밀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여과지동에 있던 활성탄 일부를 꺼내 검사실을 찾았습니다. 검사실에서는 수돗물뿐 아니라 활성탄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건조한 활성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수분 건조해서 저희가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활성탄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활성탄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을 살펴봤을 때 김포 고촌정수장에서 유충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김포 상하수도사업소 측의 설명. 사전 예방책으로 정수지라든가 배수지 이런 데에 유충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환기구에 이중망 세부 방충망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다만 정수장에서 문제가 없는 수돗물을 보내더라도 공동주택이나 각 가정에서 저수조와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벌레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는 알쓸 꿀팁 시간입니다. 장마가 끝나가는 요즘 습기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름 장마철 습기 잡는 아이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습기 제거제이자 방향제로도 인기 만점인 커피 찌꺼기입니다. 커피 찌꺼기는 기름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배치해두면 습기 제거에도 효과적이며 은은한 커피향이 퍼져 실내 환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커피를 내린 후 남은 찌꺼기를 포장하여 무료로 나눠주는 카페도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마철 습기 잡는 아이템 두 번째, 실내 방향제로 사용되는 향초입니다. 향초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무겁고 습한 공기들이 열로 인해 위쪽으로 상승하면서 제습 효과가 생긴다고 하네요. 양초 역시 같은 원리로 실내 습기 제거 효과가 있다고 하니 향초가 없다면 양초를 추천해드립니다. 장마철 습기 잡는 아이템 세 번째, 바로 신문지입니다. 신문지는 빨래 건조대 사이사이에 배치하거나 바닥에 쌓아놓으면 주변 습기를 빨아들여 효과적으로 빨래를 말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에 젖은 신발에 신문지를 뭉쳐놓으면 세균 번식도 막고 여름철 심해지는 발냄새도 잡는다고 하니 다 본 신문지 버리지 마시고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장마철 습기 잡는 마지막 아이템,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면적이 넓어 건조가 힘든 침구류에 습기와 세균, 곰팡이를 없애는데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침대나 베개 위에 베이킹소다를 듬뿍 뿌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뒤에 청소기 등으로 소다 가루를 빨아들이면 습기와 세균, 곰팡이를 베이킹소다가 흡수해 빨래를 한 것처럼 깔끔해진다고 합니다. 여름 장마철, 오늘 소개해드린 습기 잡는 아이템으로 뽀송뽀송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우리 지역을 대표했을까요? 첫 번째 해시태그, 세종대로 사람 숲길입니다. 7월 22일 공사 준비를 거쳐 31일 밤부터 본격적으로 교통통제가 시작된 세종대로 사람 숲길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숭례문 서울역 교차로 구간까지 3개 차로를 축소해 보행 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화와 푸르름을 담은 활력 있는 사람 숲길 멋지게 탄생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인생 2막입니다. 경기도가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장년 전담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이 겪는 갈등과 우울 관계 완화를 위한 마음돌봄 지원 등 5,60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의 전환점에서 또 다른 출발을 시작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이막 지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해시태그 독립유공자 손편지입니다. 인천시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식, 부대 행사인 독립유공자분들께 손편지 쓰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12일간 관내 초중 고등학생 및 동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인천시 독립유공자 유족분들께 전달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게시해 그 의미를 함께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착순 30명에게는 인천국화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사은품 무구와 배지, 태극기 포켓 부채를 드린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의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하와도인데요. 함께 떠나볼까요? 하와도에서 내리시는 승객분들께서는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꽃, 멋진 풍경이 반겨주는 힐링 맞춤형 여행지 여수 하와도. 여수의 365개 섬 중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히는 하와도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해 꽃섬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와도를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 때문인데요. 꽃길을 걷다 보면 펼쳐지는 푸른 바다와 기암 절벽, 그리고 명소로 거듭난 출렁다리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명소입니다. 특히 출렁다리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풍경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모습인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절경, 볼수록 신비롭고 아름답지 않나요? 절벽과 절벽 사이를 이어주는 꽃섬길 출렁다리. 겁이 많은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건너야겠죠. 국내 최고의 여행지라 불리는 제주도와 견주어도 나무랄 데가 없는 아름다운 하와도의 풍경.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직접 걸으며 즐기는 하와도도 정말 아름답지만 배를 타고 주변을 둘러본다면 하와도의 색다른 매력을 더욱더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기암절벽과 에메랄드빛 바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까지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기분인데요. 이렇게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절경도 보고 꽃길도 걸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여수 하와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여수 하와도로 떠나본 여행의 취향, 여러분도 하와도에서 꽃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서울 강동지역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사업 관리, 운영, 사례 관리 업무를 맡을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한은 8월 7일까지이며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자활지원 관련 자격증 소지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동인천 노인주야간보호센터에서 시설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내 어르신 케어 업무를 주로 하며 모집 기한은 8월 15일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는 10월에 개관 예정인 의정부 음악도서관에서 도서 등록 및
데이터 관리 정리 등을 업무로 하는 사설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한은 9월 6일까지이며 문헌정보학을 전공했거나 사서 정사서 1에서 2급을 소지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어느덧 다가온 8월의 시작을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